안녕하십니까, 탑빌드입니다. 오늘은 DCS575 디월트 무선 원형톱에 N472 354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플러니스 레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은 기본 플레이트고요. 이 제품은 플런지 소용 플레이트입니다. 크기가 좀 다르죠. 원래 DCS575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이 플레이트는 사이즈가 좌우가 170mm 정도 되고요, 길이가 300mm입니다. 이 플런지 소용 플레이트는 좌우 폭이 195mm 정도 되고요, 앞뒤의 길이가 330mm입니다. 판의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죠. 이 플레이트를 인터넷에서 N472354로 검색을 하시면 이 플레이트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레일은 디월트 플런지 소용 전용 레일입니다. 1.5m짜리하고 1m짜리 두 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플레이트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램프도 판매를 하고 있고, 이 레일 두 개를 연결해서 긴 길이로 사용을 할 때 쓰는 연결봉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각 파츠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.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데, 일자로 반듯하게 합판 같은 자재를 절단을 할 때는 이 플런지소만큼 좋은 공구가 없기 때문에, 플런지소를 구매하지 않고 이 원형톱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플런지소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먼저 플레이트를 전용 플레이트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, 이 기존에 있는 이 판을 떼어내야 됩니다. 이 플레이트를 교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날을 제거해서 날을 보호하는 이 날 보호 커버, 이 날 보호 커버까지 제거를 해서 이 판과 여기 있는 이 깊이 조절 가이드까지 다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요. 이 깊이 조절 가이드가 N472354 이 판을 구매를 하시면 이 판과 이 가이드 레일이 같이 옵니다. 깊이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 레일이 같이 오게 되는데, 이 가이드 레일과 이 판을 같이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. 이 두 개를 같이 교체를 할 경우에는 이 날까지 제거해서 여기 보호 커버 뒤에 숨어 있는 이 연결 부품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날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,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요? 스냅링 플라이어라는 그 플라이어도 있어야 되고, 번거롭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이드 레일까지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날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. 날을 제거하게 되면 여기 스냅 링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스냅 링을 제거해서 이 링을 빼줘야만이 이 보호 커버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. 이 보호 커버를 제거해야 여기 가이드바가 걸려있는 깊이 조절 게이지, 이걸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 카바 뒤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빼려면 이 부분까지 제거를 해야 교체를 할 수 있는데,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별렌치로 풀 수 있는 볼트가 3개 있습니다. 이 볼트 3개를 제거하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해서 판만 빼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뒤에 있는 볼트 3개를 풀렀고요.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죠. 이제 앞부분 이 부분만 빼내주면 됩니다. 이 뒷부분 여기에 맞는 별렌치는 T20이고요, 이 앞부분은 T25입니다 뒤에는 8mm 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8mm 너트로 뒤에를 잡아준 상태에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판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판이 분리가 되었으니까요, 이 플런지소용 플레이트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. 분해하는 거에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. 여기 볼트 3개를 조여주고 이 앞부분 이것을 조여주면 됩니다. 자, 이게 플런지소용 베이스판인데요, 이런 식으로 가이드 레일에 올라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.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아까 빼냈던 앞에 축을 고정하는 이 볼트를 껴주고요. 이 앞에 축을 조여줄 때는 너무 꽉 조이시면은 깊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몸체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, 너무 꽉 조여주시면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요, 적당히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플랜지소용 플레이트는 여기 보시면은 홈이 좌우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이 날과 이 플레이트 간의 앞뒤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, 일단 가조립을 하고 난 뒤에 레일에 태워서 이 레일과 얘가 일자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. 자,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앞에 바퀴 같은 것이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. 이것이 뭐냐면 트랙에 레일에 태웠을 때 이 본체와 트랙 간의 유격을 조정해주는
부품입니다. 지금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격이 없는데, 유격이 있다면 요 가운데 별렌즈를 풀르셔서 앞뒤로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으면서 유격이 없는 그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. 날하고 본체하고 정확하게 앞뒤 간격이 일치하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시고 뒤에 있는 이 볼트 3개를 이용해서 이 판의 좌우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판을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